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한창 클 때는 노후 자금 준비도 다 뒤로 미룬 채 버는 돈을 거의 몰빵하듯 애들 교육비에 쏟아 부었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그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무엇인가 계속 짊어지고 있었던 것처럼 부담스러웠던 어깨도 좀 가벼워지고 말입니다. 이제 내 인생 좀 챙겨볼까 했더니 어느 날 중년이 된 자식이 찾아와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합니다.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큰 자식이 사업자금 대달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년퇴직한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40여 년을 근무하다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슬하에는 아들이 둘 있고 지금은 모두 결혼했습니다. 큰아들은 직장에 성실히 다니고 있어 크게 걱정이 없는데 작은아들이 걱정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며 경제적으로 크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두 아들 모두 부족함 없이 교육도 시켰는데 작은아들이 어느 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더니 일주일 전에 집으로 찾아와 사업을 하겠다며 사업 자금을 부탁합니다. 말이 좋아 부탁이지 자식이 이런 얘기할 때는 무슨 맡겨놓은 돈 찾아가듯 요구를 하는 것이죠. 사업하던 사람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점포 정리를 하는 이 와중에 사업을 시작하겠다네요. 다 상황 고려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걱정하지 말라는데 저는 아들 하는 짓이 너무 무모해 보입니다. 사실 저는 퇴직 이후 연금을 받고 있어 생활자금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의 결혼자금으로 목돈을 지출하는 바람에 지금은 현금이 없고 어른들로부터 물려받은 약간의 농지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재산의 전부입니다. 작은 아들은 결혼할 당시에 제가 마련해준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사업자금을 마련했음에도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2억 원 정도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며느라이도 지 남편이 잘할 거라고 자기가 곁에서 열심히 도울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불안해하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더라고요. 자식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고민이 됩니다. 수중에 현금이 없으니 작은 아들에게 돈을 해주려면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서 목돈을 받아야 합니다. 작은 아들도 제 연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왔는지 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서 받게 되면 자기가 우리 생활비를 대겠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가 너무 좋아서 남들도 탐내는 사업이라며 시작만 하면 큰 돈 벌 수 있다면서 우리 두 부부의 여생을 책임지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저를 찾아와 사업 자금을 부탁한 지도 일주가 지났음에도 제게 어떤 답도 듣지 못해서인지 요즘은 지 엄마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애걸복걸 하기도 하고 죽는 소리를 했다가 협박을 하기도 하고 또 돌변해서 추켜 세우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중간에서 애 엄마만 죽을 맛이죠.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 작은 아들 사정을 안타까워하는 아내는 처음이니 빚을 내서라도 마련해 주자는 생각으로 기울어져서 작은 아들 애태우게 하지 말고 빨리 돈 해주겠다고 답변하라고 재촉합니다. 아내의 뜻은 그렇지만 글쎄요. 이 돈을 정말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준다 하더라도 큰아들과도 의논을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일이 반복될까 하는 염려에 이래저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작은 아들이 처음 하는 부탁을 부모가 되어서 딱 거절하기도 그렇고 정말 어떤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연자라면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면 현실감이 좀 떨어지니까 이렇게 바꿔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찾아와 숨 넘어간 듯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사업자금을 대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이지 어떡하시겠습니까?
자식이 사업자금 부탁할 때 능력이 돼서 부모로서 부족한 부분을 척척 메꿔주고 쭉쭉 밀어줄 수 있다면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빠 찬스 내 뭐네 하면서 불공정하다고 비난하고 돌팔매질을 하지만 솔직히 부모로서 법 테두리 안에서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못해주니까 답답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것이지 해줄 수만 있다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연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부의 노후를 책임질 만큼의 재산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그걸 내달라고 하니 고민스러운 겁니다. 두 눈 딱 감고 이번 한 번만 해주자 크게 마음 먹어보고 싶지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이 어려운 거지 한 번 길 더 놓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훨씬 더 쉬워지는 게 세상사 아니겠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노부모가 소유한 재산의 정도에 따라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유대와 갈등 정도가 차이 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고 재산이 없으면 없을수록 자식과의 갈등이 더 깊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재산 많아서 유복하게 잘 키웠다면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겠지만 노부모에게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이 껍뻑 죽고 잘하지 않습니까? 며느리도 더 싹싹하고 말이죠. 속이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겉으로는 가정이 원만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편 자녀들은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또 생활면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오랫동안 기대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 청소년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는 대학 학자금을, 87%는 결혼 비용을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으며 또한 응답자의 74%는 결혼할 때 부모가 집을 사주거나 전세자금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인 자녀의 용돈도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무려 76%나 된다는 거예요. 아, 자, 뭐 이놈들 아주 기특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보면 든든해요. 여기 우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조사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특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무려 응답자의 91.2%가 부모의 노후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적금과 예금 등 부모가 알아서 대비해야 한다고 답했고 자녀가 도와줘야 한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가 어려워도 도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성인 자녀를 평생 지원하느라 노후의 빈털터리가 되는 실정이지만 정작 자녀 세대 대부분은 부모의 노후에 대한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통계들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사업자금 대달라는 자식들에게 들벗기는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은퇴 전문가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이후 노후 생활의 가장 큰 리스크가 자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금 지원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성인 자녀의 돈과 부모의 돈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상기시킨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 생활 속에서 묻어나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해두고 얘기를 하고 늦었지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돈 넘보지 마라. 그건 네 돈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이죠. 우린 다 쓰고 죽을 거다. 두 번째로는 은퇴 생활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면 자신의 재정과 미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식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털컥 돈 줘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이고 좋은 부모의 행동도 절대 아닙니다. 만약 자금을 지원해 준 후에 자신들의 노후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자금 지원을 과감하게 거절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심각한 가정 불화의 상당수는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빌려주거나 사업자금으로 투자한 뒤에 돌려받지 못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은퇴자산관리 전문가에게 의하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경우 순자산의 5% 이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들으셨어요? 지원하게 될 경우 순자산의 5% 이내에서 하랍니다. 더 넘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만약 여유자금이 있어서 자녀를 도와주기로 했다면 그 다음 문제는 그냥 줄 것인지 아니면 빌려줄 것인지를 결정하고 조건을 거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돈을 빌려주는 쪽을 택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최소한 부모 돈이라지만 갚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또 뭐 혹시 나중에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뭐 자식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지만 10중 8구는 떼이기 마련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말들 하신답니다. 빌려주는 경우 조건을 명시한 대출 서류와 실행 가능한 대출 상환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 가족 간의 진솔한 대화를 가질 것도 은퇴 전문가는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하랍니다.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우리의 관계가 나빠지는 건 원치 않는다. 사업은 일시적이지만 가족은 영원한 거니까 알았지? 가족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가족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돈 잃더라도 자식과도 소원해지는 것을 일정 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기회만 되면 영상을 통해서 부모 자식 간에도 선을 긋고 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는 자식의 생활에 간섭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거나 넘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식이 사업자금 대달라고 할 때 자식 걱정에 앞뒤 가리지 않고 응해준다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할 일입니다. 좋은 부모 역할은 자식들이 미성년일 때까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들은 다 할 만큼 했다고요. 자식들에게 무기한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할 의무감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노후 생활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살펴야 할 일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식들로부터 재산 잘 지켜서 경제적 안정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